안녕하세요, 단순입니다. 오늘은 작은 집의 작은 욕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라인 컬러의 문이 자주 등장했지만, 제대로 그 안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문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했습니다. 문 앞에는 발매트 대신 수건을 접어 사용하고 있고요. 예쁜 발매트가 눈에 아른거리긴 했지만, 시골에서 살면 항상 흙발이기 때문에 발매트는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었습니다. 욕실은 최소 사이즈입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세면대와 변기가 마주보고 있고, 변기 위로 창문이 있습니다. 세면대는 샤워기와 일체형입니다. 아래에는 수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엔 아무래도 야외 수도를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걸레나 간단한 빨래 같은 걸할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면대는 오직 세수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긴 인조 대리석 같은 걸로 선반을 따로 했습니다. 저는 욕실 수납장에 모든 걸 넣어두고 사용하고 싶었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선반에 있는 이건 유리의 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욕실에 곰팡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올렸는데, 샤워 후에 몸을 닦은 수건으로 욕실 물기를 닦고 나가면 습기 제거가 잘 되어서 곰팡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욕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건 한 장으로 닦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추천해준 이걸 사용해 봤는데, 거울이나 화장실 벽의 물기를 이걸로 제거하는 거죠. 그런 다음 남아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면 딱 맞더라고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라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지를 변기에 바로 버리는데, 저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휴지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변기가 막히면 수리하는데 도시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막히는 확률을 줄여보고자 휴지통을 선택했습니다. 휴지통을 바닥에 두는 건 싫어서 공중부양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했고요. 공중부양도 공중부양이지만 안에 비닐봉투가 내장되어 있어서 비닐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설치도 못을 따로 박을 필요 없이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도 허술하지 않고 단단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휴지통은 엄마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변기는 커버를 항상 닫아두고 사용합니다. 변기 위에 바로 수건이 있어서 물을 내릴 때 커버를 덮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물을 내릴 때 물이 엄청 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고속 촬영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난 후에는 자동으로 닫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솔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닥을 청소하는 솔은 변기 옆에 따로 걸어 두었고요. 그리고 변기 안을 청소하는 솔은 변기 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이 놀러 오면서 가지고 왔던 거라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욕실 청소하면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욕실 수납장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거울을 제외한 거울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부는 3단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첫째 단은 칫솔이랑 화장품 그리고 샴푸 치약이 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땐다 넣어두고 사용을 합니다. 화장품은 핸드크림 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폼클렌징은 지금 세면대 청소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세면대 기름때를 제거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활용 가능한 건 활용을 최대한 해서 비우고 있습니다. 2단은 부모님이 사용하는 수건이랑 작은 수납함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면봉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독 관리하는 것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영상 촬영하면서
안 쓰는 것들은 다시 비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입니다. 3단엔 이 가구를 설치할 때 들어있던 수납함이 있습니다. 아마 면봉이나 화장솜 같은 걸 버리는 휴지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질구레하는 것들을 넣어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왔다 가고 나면 꼭 이렇게 새칫소리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잘 보관했다가 다음 모임 때 사용하거나 제가 사용해도 됩니다. 왼쪽 첫 번째 칸은 휴지가 들어 있습니다. 휴지도 필요한 만큼 사고 싶은데 마트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쟁여 놓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두 번째 칸은 제 수건이 있습니다. 소창 수건이라고 먼지가 없다고 해서 저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건이 마음에 드는데 부모님은 싫다고 하셔서 결국 수건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마스크랑 여성용품을 보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뼈아픈 샤워 커튼입니다. 이 작은 욕실에 웬 샤워 커튼 하실 텐데 슬라이딩 도어를 욕실에 설치하면 안 되었는데 제가 공간 활용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무리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시공사에선 엄청 반대를 했었고 제가 계속 해달라고 우겼거든요. 첫날 샤워해보고 바로 샤워 커튼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샤워를 해도 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을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슬라이딩 도어는 일반 방에만 설치하세요. 욕실엔 비추입니다. 이상 작은 집 작은 욕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커도 좋겠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편한 점이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